이렇게 제 살려주는 동네인 것 같아요. 저희 제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약간의 마당만 있으면 굶고 심고, 그리고 이런 천인장 그런 것들도 심고 이랬었는데, 그 향수를 이렇게 저한테 다시 준 곳인 것 같아요. 역시 아파트보다는 이렇게 단독주택이 있고 조금이라도 땅이 남아있으면 사람들이 정서적으로도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갖고 오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나오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누가 집어간 줄 알았는데, 얘도 둘이 있었는데 올 때 하나 누가 집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놨구나. 못 데리고 가게. 까치라 안녕. 맛있어? 아침에 엄마 아빠가 너 잘 돌봐주네. 저기 고양이 키우시면서 뭐 재밌고 즐거우신 적은 네. 많으신가요? 어때요? 고양이 키워보시니까. 말동무든. 아, 말을 다 알아들어요? 우리 네, 고양이가? 네, 한 7, 6개월? 어잉? 7개월? 아, 7개월 정도. 7개월? 이만 때 아, 아기 때. 네. 그 7개월 되셨는데 굉장히 소통이 잘 되시는 거네요. 네. 그 전에는 강아지 키우셨어요? 아니요. 전혀 안 키우다가? 아니, 강아지고 고양이고 싫어했어요. 앵기고 하니까. 아, 그래서? 앵기고 막 그냥 뭐라고 혼자 뒤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냥 하여튼 말 동무가 되더라고. 그러시구나. 네. 까치라 한번은 대답을 해. 어, 그래요? 응, 대답해. 지금 그럼 밥 먹느라고 응,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밥 먹고 대답하고. 지가 배고, 저기 뭐 와서 문질르고. 네. 까치라. 안 와. 됐어? 밥 먹을 거야? 까치라 미안하다. 야, 너 찍어가지고 초상권이 있는데 찍으세요. 그래 찍으세요. 미안. 까치리, 너 그렇게 까칠하게 했다며. 야 어디가. 까치라 인물 좀 보여줘라. 아이고. 너덩. 알았어. 까치리가 카메라 빨이 뭔지를 안 해요. 뭘 찍으니까 막 다가가.
미영. 집에 갈까? 들어갈까? 아직 어린 것 같은데. 할머니요. 할머니예요? 네. 왜 이렇게 어려 보여요? 할머니예요, 할머니. 아, 그래요? 요번에 8월. 아, 이거 받았는데. 아, 받으셨어요. 28, 29일 날 꼭 오세요. 그래서 너무 사진 찍어서. 예, 예. 그래서 이런 사진, 더, 이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오세요. 이거를 저희가 실천을 먼저 기다렸습니다. 아, 그렇게 해야 돼. 실천을 먼저 기다렸습니다. 특히 이제 상인분들 위주로 우선으로 해드리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 제가 혼자 나가서. 잠시만요. 혼자 가서. 이거 어디 가는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저기, 빈집 공터 있는 거 아시죠? 아, 여기, 여기 중간에? 바로, 네네, 중간에. 예, 예. 거기에다가 설치하고. 어렸을 때 얼굴이 진짜 이 몸보다 얼굴이 너무 까맣게 있었어요. 그래서 깜순이라 그랬어요. 지금 몇 살인가요? 지금 거의 제가 저를 입양한 게 아니고, 제가 여기 비 오는 날, 한 12년 전? 비 오는 날 여기에서 아기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차 도로 다니는데. 그래서 위험해서 우리 가게, 제가 여기서 가게를 경영하니까 데리고 와서 사진 찍어놓고 이제 막 붙였었어요. 찾아가라고. 근데 안 와서, 주인이 안 와서 제가 저하고 같이 계속 지낸 거예요. 10년 정도 됐으니까 아마 그 전에도 몇 개월은 살았겠죠? 보통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할머니죠, 할머니. 근데 할머니 주고 되게 얼굴이 이쁜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제가요. 제가 무슨 종인지 몰랐어요.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내가 무슨 종이에요 물어보면은 몰라요. 그냥 병견이죠. 뭐 그냥 그리고 우스갯소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한 두 달 전인가 우연히 집에서 이렇게 텔레비전 누가 시청하는 걸 봤는데 그 뭐지 개통령이라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강영. 거기에 나오는 그 프로그램에서 우리 제하고 비슷한 애를 데리고 나온 분이 계신 거였는데 막 제가 바센지래요. 그 여자가.
어, 그래서 맞아요. 그 종자가 막 뒤에서 얘기를 하셔서 어머 우리 개하고 똑같아 우리 깜스리랑 똑같아 그때 하는 거예요. 2개월 전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 쟤는 정말 특이하고 희귀종이구나 많은 애들이 아니구나 막 그때부터 조금 쟤에 대해서 생각이 좀 바뀌어졌다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좀 바뀌었어요. 되게 희귀종이에요. 네, 귀한 게 어, 귀한 종자더라고요. 네 되게 똑똑해요. 네 인터뷰 깜순이 뭐라 할까? 깜순이야 자 깜순이 안녕하셔요. 인터뷰 좀 하고 싶어요. 깜순이 마음 설렜던 저기 마음 설렜던 저기 남자친구 있었어요? 없었는데 모태 솔로예요 얘는 진짜로 지금도 남자를. 깜순이 저기 찾아다니는 남자친구는 없을까요? 깜순은 한 말씀 해주시죠. 깜 말씀 해주시죠. 아우 야 너 섹시하다. 너 저기 쭈쭈도 다 보이네. 아유 어떡해. 깜순아 한 말씀 해주셔요. 멍 한번 해주셔야죠. 뭐라고 한번. 얘 잘 안 찢어요. 얘 특징이 그거래요. 아. 얘 다센지의 특징이 별로 많이 짖지를 않는데요. 사냥개죠. 네네. 네. 그래서 조용해요. 조용해요. 별로.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떠세요? 미래 설계 말씀 좀 해주시죠. 미래가 있을까요? 일단 아파트 한 채를 분양 받으셔야죠. 아파트는 거시기하고 아주 그냥 큰 집이 한 몇 채 있습니다. 어? 부셨다 저기, 다시 만들었다. 어, 고령자용 아파트로 분양해서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시면 좋지요. 주시면 좋지요. 네. 아, 그래. 자 남자친구에게 인기가 많기를 바랍니다. 깜찍해. 뭐, 지금? 깜찍해. 어렸을 때 와이프, 저는 이제 지금 와이프가 키우는 강아지가 잘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키우는 키우는 시켰다고 알고 있고요. 네. 요즘은 딸은 뭐 시키는 건 없는데 산책 시킬 때만 그래서 사람들 피해만 안 주게 하려고 그럼 강아지한테 인터뷰 한번 할게요. 안녕? 자리 섰어? 여자친구 있어요? 어때 여기 표정 한번 해주세요. 표정 한번 해주세요. 말씀 꼭 마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강아지가 굉장히 뭔가를 좀 잘 아는 것 같아요. 오 멋있는 표정 좋았습니다. 네. 아니, 아침에 산책한테 실례 많았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몇 살이에요? 여섯 살이요. 아, 여섯 살? 네. 오! 아주 건강하구나. 네. 얘 특기는 뭐예요? 수지의 특기? 네, 산책 자고. 산책 너무 좋아하죠. 네. 수지가 처음 반려견이세요? 아니면 그 전에도? 그 전에 이제 저, 팬이라고, 팬이라고 있었는데 작년에 탔어요. 아, 손 한번 주세요. 손. 손. 손 줘봐. 손 한번. 안 주고 아, 싶어요. 앉아. 낯설어서. 이 아이는 어떻게 입양하게 됐어요? 아, 딸이 가져온 딸. 외로워하시는 아버님. 아니. 이거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네. 아이고 뭐들 들어가냐고 했어요. 근데 뭐 갖다만 놓고 딸이 키우는 거 아니라 지금 어머니가 다 키우는 거죠. 직장 다니고 그러니까 이뻐만 하지. 근데 아이 제가 볼 때는 한 번만 키우고 만다 그랬는데 아이
그리고 한 마리 갖다 놓고 있다가 또 가져온 거지 나중에. 예뻐. 오늘 밥 먹었어? 응? 밥 많이 먹었어? 어색해서? 인터뷰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지. 자주 하면 아마 저기 익숙해질걸? 냄새 맡느라고 아주 난리네. 나 나쁜 사람 아니거든. 자, 손 한번 주세요. 손. 어떻게 손 한번 주세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